하지만 마냥 기다리지 말자. 딱 좋은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제가 여기서 밑줄 그었던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내가 고수들에게 직접 배운 원칙들이다. 8페이지. 어떤 진술을 처음 듣거나 읽을 때는 우리 마음이 거부하기 쉽다. 마음에 이미 들어앉아 있는 생각들, 이른바 선입견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동기부여 훈련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같은 말을 6번 들으면 뇌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 내면화한다. 1장 망상활성계 라스의 비밀 9페이지에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 나폴레온 힐의 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딱히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 우리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이라고 합니다. 12페이지에 다시 말해 매일 뇌로 들어오는 정보의 99.999%는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무시된다 라고 합니다. 24페이지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인생에서 성취감을 얻지 못하고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29페이지 시작은 간단하다. 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쭉 적는다. 35페이지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비법은 출발하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의 말이라고 합니다. 44페이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정해서 그것을 또박또박 적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job, J-O-B, job. job은 파산을 겨우 면한 상태, just of broke를 뜻한다. 이건 이제 뭐 좋은 의미나 이런저런 단어를 갖다 넣어서 만든 표현이겠습니다. 뭐 어쨌든 job은 파산을 겨우 면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거라고 하는 얘기겠죠. 51페이지 비결은 놀랍도록 간단하다. 쉽지는 않다. 목표가 동기 유발 요인이 되려면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명시해야 한다. 날짜, 기간, 기대치, 모양, 색깔, 규격, 결과물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53페이지 목표는 아직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지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57페이지 애초에 상상조차 되지 않은 일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목표를 글로 자세히 쓸 수 있다면 아무리 벅차 보이는 꿈이라도 이미 내 내면에 성공의 씨앗이 있는 셈이다. 상상조차 되지 않는 것을 꿈이라고 할 수는 없다. 60페이지 목표가 오직 하나만 있는 사람은 거기에 집착해 더는 매달릴 의미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매달린다. 그리고 실패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표가 하나뿐이면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왜 드라마 같은 거 봐도 그렇고 무언가 목표로 성공한 사람이 갑자기 번아웃이 와갖고 막 이렇게 오해될지 모르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63페이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조언은 유용성이 떨어진다. 64페이지 원하는 것이 확실하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오래 산다. 이 효과는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따라서 명확한 목표 설정을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사망 가능성 억제 효과도 빨리 시작된다.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65페이지 변화의 공포 때문에 남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만족한 척 행복한 척 하며 살았다. 다시 산다면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껏 웃으며 살고 싶다. 68페이지 절실한 목표든 흥미거리에 불과한 목표든 목표는 많은 게 좋다. 70페이지 나중에 인상을 돌아볼 때 젠장 해보기라도 할 걸 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내가 그런 짓도 했다니 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루실 볼의 말이라고 합니다. 72페이지 마감을 정하면 계획에 추진력이 생긴다. 데드라인이라는 단어는 1864년 남북전쟁 당시 연합군 포로 수용소 앤더스빌 감옥에서 처음 쓰였다. 감옥 당국은 방책의 20피트 전방에 죽음의 선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낮이든 밤이든 그 선을 넘는 수감자는 총살한다고 경고했다. 74페이지 좋은 데드라인의 세 가지 조건. 1. 현실적일 것. 달성 가능한 데드라인을 정한다. 2. 빠듯할 것. 긴박감을 주지 않는 마감은 있으나 마나다. 촉박해야 결과물이 좋아진다. 3. 스타트 라인을 겸할 것. 승사숙고를 끝내고 지금 당장 시작하자. 필요하면 조정한다. 하지만 마냥 기다리지 말자. 딱 좋은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75페이지 이런 속담이 있다. 코끼리를 먹는 방법은 한 번에 한 입씩. 목표도 한 입 크기로 잘게 나눌 필요가 있다. 작게 나누면 벅찬 목표도 만만해 보인다. 77페이지 시작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그런 신호는 없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 82페이지
목표를 정했다고 무조건 바로 실행에 옮겨 하는 건 아니다. 그 목표가 인생에서 최우선순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85페이지.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면 계속 쭉 가라.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86페이지. 인생은 카메라와 같다.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좋은 순간을 포착해 네거티브에서 편성한다.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면 다시 찍는다. 89페이지. 내가 내 꿈에 겁먹지 않는 한 지나치게 큰 꿈이란 없다. 92페이지. 내 인생의 이야기를 쓰면서 남에게 펜을 넘기지 마라. 99페이지 볼까요? 금융거품에 떠는 가짜 호황은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나의 행복을 책임지는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구라는 믿음을 소리 없이 심었다. 그것이 정부든 부모든 사회든 기업이든 조합이든 상사든 우주의 힘이든 상관없었다. 다만 나 자신은 아니었다. 나 아닌 다른 주체가 내게 찬란한 인생을 보장했고 자동으로 내 인생의 부정적 측면은 모두 그 주체의 잘못이었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 101페이지. 내가 장본인이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나의 창조물이다. 129페이지. 세상은 내가 하는 만큼 베풀지 않는다. 내가 행동하는 만큼 베푼다. 121페이지입니다. 마음은 글로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은 그림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목표를 글로 쓸 때 눈에 보일 듯,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140페이지. 아주 간단하다. 말의 힘은 의외로 강하다. 말이 씨가 된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넣을지는 오로지 내가 결정한다. 똑같은 원리로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든다. 152페이지. 호언하고 장담하라. 굳이 남들에게 해명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도 십중팔구 반대하거나 시간 낭비라고 하거나 정신 차리라고 한다. 166페이지. 패배자의 전형적인 나쁜 습관은 다음과 같다. 남들의 호구노릇을 쓰란다. 일을 무리고 질질 끈다. 일지를 쓰지 않는다. 말이 많고 듣진 않는다. 약속 시간에 늦는다. 정크푸드를 먹는다. 체력 단련과 건강식을 멀리한다. 인간관계가 순탄치 않다. 재정 문제를 겪는다. 불행해한다.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다. 자기를 싫어한다. 181페이지. 남모르게 간직한 목표나 바람이 있는가? 언제까지 비밀로 묻어둘 작정인가? 193페이지. 상담 치료사가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내 앞에 놓았다. 그는 물이 반쯤 찬 것으로 보이면 낙관주의자고 물이 반쯤 빈 것으로 보이면 비관주의자라고 했다. 그래서 물을 마셔버린 뒤 나는 문제 해결사라고 했다. 197페이지.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줄 안다는 것이다. 201페이지. 웃음이 건강증진과 수명 연장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열심히 웃자 인생에 도움이 된다. 232페이지. 하지만 거절당했다고 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 대개는 믿자야 본전이다. 경찰에 지원했는데 특정 요건에 미치지 못해서 탈락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달라진 것은 없다. 지원 전에도 나는 경찰이 아니었고 탈락 후에도 나는 경찰이 아니다. 데이트 신청을 했다 거절당해도 변한 것은 없다. 이제나 저제나 그 사람과 데이트 못한 것은 같다. 238페이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걱정거리의 대부분은 영영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는 소수의 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87%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7%만 실제로 일어난다. 6%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50페이지. 어떻게든 성공했을 일이었다. 내가 무엇을 할지부터 정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지에 노심초사하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나가면 결과는 나온다 라고 한 거겠죠. 254페이지. 방법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할 것을 정했다는 거였다. 266페이지. 원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도움을 청하라. 청하면 얻게 된다. 모르는 사람들까지 나를 돕게 된다. 함부로 소원하지 마라.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 이루어지리니. 율리우스 카이사르. 277페이지. 명료한 목표는 눈앞의 벽을 넘어 멀리 최종 결과를 바라볼 동기를 부여한다. 290페이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조언은 무시해도 좋다. 304페이지. 인생의 성공,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재능의 문제라기보다 계획과 실행의 문제다. 305페이지. 내 흥미를 끌거나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을 무엇이든 종이에 써서 목록화하는 습관을 들이자. 평가하지 말자, 재단하지 말자, 그저 종이에 쓰자. 310페이지. 누구에게나 불행이 닥친다. 불행도 인생의 일부다. 하지만 고꾸라졌다고 해도 게임이 끝난 것도 게임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진짜 패배는 넘어진 자리에 계속 넘어져 있을 때다. 312페이지.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 나폴레옹 힐. 책 소개를 잠깐 볼까요? 생각하기 힘에 대한 강조는 이미 여러 책을 통해 접해온 주장이다. 그러나 성공한 몇몇 이들의 주장과 생각은 그들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비루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주는 용기 이면에 있는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나서 도와준다는 식의 무조건적 신념의 코웃음을 칠지 모른다. 인생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면 지금의 이 현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수많은 실패자들은 마음의 실패를 품어서 실패했단 말인가? 생각의 힘을 강조하는 주장과 더불어 늘 기재되게 되는 이런 의문들은 냉소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앨런 피지와 바바라 피지는 이런 우리의 생각을 읽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뇌가 가동하는 기막힌 소음 성취 시스템으로 망상 활성계에 대한 설명한다. 성공 철학의 대부를 할 수 있는 나폴레옹 힐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은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믿음을 증명해줄 의학 기술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현대의학은 뇌스캔 장치로 힐이 말한 것이 진리를 과학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해준다. 성취 목표 설정, 자기 충격적 예언, 기도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정신자격의 과학의 영역으로 돌았다. 우리 뇌는 자아와 인격 형성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도 깊이 관여한다. 그러므로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 나의 미련하는 내 뜻대로 내 힘을 통해 성공적으로 꾸미고 싶다면 과학적 견지에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알아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저자 소개를 한번 볼까요? 앨런 피즈,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권위자이자 인간행동 전문가 부부, 보디랭귀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던 1970년대부터 몸짓 언어의 비밀을 파헤쳤다. 당신은 이미 읽혔다는 그의 30년 연구가 집대성된 완결판으로 2002년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전세계 번역 출판되어 500만 부 이상 팔리며 몸짓 언어의 독보적인 바이블로 자리 잡았다. 앨런 피즈는 여러 정부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트레이닝 코스와 세미나를 실시하는 피즈 인터내셔널의 CEO이며 바바라 피즈는 작가로서 남편 앨런 피즈와의 공동 집필을 해왔다. 이는 남녀의 심리를 대할 때 강점으로 작용해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이 집필한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잊지 못하는 여자, 질문이 답이다 등은 100여 개국에서 27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TV 시리즈 연극 영화로도 제작되어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다. 피지 부부는 지금도 세계 곳곳을 돌리며 동기부여 리더십에 관한 강연, 고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집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바바라 피즈.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는 관계학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작가다. 이들 부부의 책은 100여 개국에서 27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TV 시리즈 연극 영화로도 제작되어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다. 바바라 피즈는 소통과 동기부여, 리더십에 관한 전술과 강연, 고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앨런 피즈는 보디랭귀지 분야의 전문가로 이미지 컨설턴트, 의사소통과 성공법에 대한 강연과 집필 활동을 해오고 있다. 베스트셀러로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잃지 못한 여자, 질문이 답이다, 당신은 이미 읽혔다 등이 있다. 번역가는 이재경님입니다. 서강대학교 프로불문과를 졸업했다. 경영 컨설턴트와 출판 편집자를 거쳐 지금은 주로 책을 번역하고 때로 산문을 쓴다. 가치관의 탄생, 젤다, 두 고양이 타오르는 질문 등을 우리말로 옮겼고 에세이, 설레는 오브제를 썼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에 대한 노란 잠수함의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 잠수함이었습니다.